관절 상태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정미 선생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 무릎 관절에서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요. 네, 네. 바로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이 바로 어디냐?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은 골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앞에 뿔룩니, 무릎뼈를 지나서 정강이뼈까지 붙는 두 개의 관절을 지나는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축을 한다 하면은 고관절이 접힙니다. 또 무릎을 이렇게 필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근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은 그리고 짧아지면은 무릎 통증의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 준비한 부분은요. 이 근육이 얼마나 단축됐는지를 보는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대퇴사두근 관절 건강 테스트. 책상 끝부분에 다리를 편하게 직각으로 둔 후 검사하려는 부위에 반대쪽 다리를 한껏 끌어올려주세요. 이때 종아리가 따라 올라온다면 대퇴사두근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집에서 혼자 해보셔야 되니까 알려드릴게요. 네. 누워보시고 무릎은 살짝 침대에서 자. 검사하고자 하는 반대쪽 다리를 예. 접어서 들어, 자, 양쪽 딱지를 껴서 쭉 벌써 우와! 양쪽 딱지를 껴서 쭉 벌써 우와! 아 너무 올라가는데요? 그래 거의 이제 네 그런데 사실은 여기를 꽉 붙여서 여기 각도를 재셔야 돼요. 아 여기 각도. 아, 네. 근데 여기가 좀 떠뜨는 건 왜 그러죠? 장려근이 짧아져서 얘도 같이 들리고요. 아, 네. 대퇴직근이 이렇게 해서 짧아지니까 얘가 다리가 같이 들리는 오, 거죠. 예. 두 가지 짧아질 때 늘려 좀. 그거 좀 늘리고 당겨 좀. 반대쪽 검사를 위해서 쭉 당기면 다리 힘을 쭉 뺐을 때 다리가 이렇게 들리죠. 한 30도 이렇게 들리면 아 내가 좀 짧아졌구나. 대퇴직근이 짧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퇴직근을 쫙쫙 늘릴 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아, 좋다. 네. 아, 예, 예. 네, 우선은 머리를 아래로 해서 누울게요. 아래로 해서 누울게요. 예. 어,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지금 VAR. 예. 뚝소년 지금 뚝소년인데 지금 부러져 어디 부러진 거 아니죠?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신 거죠? 네. 아, 아직 그런 뚝소리가 납니다. 예. 네, 저희 엎드려서 누워주신데요. 편하게 누워주시면 되세요. 네. 눕는 자세에서요. 네.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다리를 접으세요. 아~ 근데 제 다리가 안 잡히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 그러면은 아, 수건 같은 것들 이렇게 대셔서 아~ 이렇게 아~ 이마를 붙이고 5초 셀게요. 와우. 아, 이마를 붙여요? 네. 네. 이마를 드시면 뭐 목 통증이나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점점 쭉 당기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마를 꽁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쪽을 번갈아서 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한쪽당 뭐 5번에서 10번. 근데 만약에 내가 관절이 너무 뻣뻣해서 안 된다. 근데 너무 아픈 범위까지 꽉 당겨야 된다 하지 네. 마시고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당겨서 점점점 늘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 수건 드릴 건데요. 자, 수건 드릴게요. 한쪽을 잡고 여기? 감으셔서 네. 이렇게 거셔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혼자도 누워서. 아, 그렇죠.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이마를 꽁 짚으시면 좀 더 이마를 짚어요. 그래서 이마.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쭉 당겨서 자, 다섯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천천히 푸시고요. 자, 특히 반대발. 집에서 수건이 짧으시면 목도리나 스카프 있잖아요. 아. 우리 이제 겨울 넣어놓는 목도리들도 네네네네.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양쪽 딱지를 껴서 쭉 당겨. 아니, 벌써. 우와. 양쪽 딱지를 껴서 쭉 당겨. 아니, 벌써. 우와. 자, 90도 만드시고. 네, 쭉 당겨볼까요? 우와, 안 올라가. 우와, 대박. 와 대박 안 올라가요. 네. 와 조금 더. 와 대박. 와. 아 누나한테 진짜예요? 어, 진짜 제가 한 거예요? 네. 아니 아까 여기 누워서 5초 빨리 해요 막 소리 지르셨잖아요. 꾸준히 하셔야겠어요. 와. 아니,